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 달서구 감삼동입니다. 감삼동 앞으로 뭐 주변 환경 뭐 엄청 많이 바뀌죠. 죽전내거리 쪽에 감삼동은 전부 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현재 이쪽 동네는 대구 신청사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청사가 들어오고 나면 동네 분위기도 확 바뀔 그럴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 매매 가격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생활 교통까지 아주 우수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건물, 자, 이 건물입니다. 건물도 80평대 건물이고요. 80평대, 70평대 대구 수익형 건물 중에 가장 인기 많은 그런 평수죠. 그리고 현재 뭐 주인세대까지 뭐 하나도 빠짐없이 임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공실이 생기면 뭐 몇 시간 만에 새 나가는 적도 있고, 그리고 뭐 공실이 생긴다 하더라도 금방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고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올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건물을 접하고 있는 도로는 6m 도로, 남쪽 6m 도로 접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제 비춰지고 있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면 바로 서남시장 뭐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바로 서남시장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주차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측편에 한 대, 그리고 좌측에 두 대 주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네 대, 그리고 한 대, 다섯 대, 그리고 뭐 세대에서 총 8대 주차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지금 뭐 실크랙이라든지 뭐 크랙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라인을 다 따두셨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주차장도 훨씬 나중에 계속 관리하기도 쉽고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돼서 뭐 7이나 한 번 더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 자수가 좋아서 뭐 뒤편에 건물 꺾이거나 뭐 판넬 들어간 부분 없이 아주 잘 찾아 먹었습니다. 건물도 호실 없이 가득 들어 차 있고요. 난방은 당연히 도시가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대 구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층 뭐 계단실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보니까 이게 전문 관리인한테 이제 맡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맡기는 집들은 딱 보면 티가 나요. 현재 이 집은 주임 세대까지 모두 임차가 되어 있고요. 주인분이 계신다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게 쉽질 않거든요.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시면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 하시면서 와서 청소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되게 전문 관리인 맡겨서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한 달에 4번 청소하면 한 6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층은 총 이렇게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룸이 3가구 있고 투룸 하나, 쓰리룸 한 가구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여기는 이제 원룸은, 원투룸은 다 비슷합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이렇게 풀옵션 구조로 들어가 있고,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싱크와 가스레인지만, 그리고 에어컨만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쓰리룸은 보통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뭐 젊은 부분 동거하시는 분들 많이 거주하시고, 원투룸은 이제 성소공단 아니면 이 주변에 병원이 많습니다. 간호사분들, 그리고 상업시설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 그런 분들이 현재 이쪽 동네 임차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제리에는 주인세대까지 모두 임대가 되어 있는데, 주인세대는 한 내년 한 1년 정도 기한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원룸 하나, 투룸 하나 이렇게 총 3가구 들어가 있고, 건물의 총 가구 수는 총 13가구 나옵니다. 13가구에서 현재 주인분이 매매를 위해서 부담을 좀, 인수하시는 분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 보증금을 좀 많이 받아 두셨어요. 전세라든지 반전세 비율이 많아서 지금 인수하실 수 있는 금액도 3억대로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가구 구성이라든지 가구 수 등을 봤을 때 절대 수익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이렇게 제가 올라오면서 복도라든지 이런 현황을 봤는데도 아주 뭐 타일이라든지 이런 거 손상 없이 잘 지어졌고요. 거의 뭐 여름 가을 공사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준공 연도가 11월이니까 보통 한 여름, 초여름쯤에 시작해서 날 추워질 때 끝나는 그런 건물이라서 뭐 건물에 외부라든지 이런 하자 부분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겨울 공사 있는 집들은 좀 타일이 깨지거나 타일이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는 아직 깔끔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자, 옥상에 뭐 올라왔는데, 자, 뭐 옥상은 실질적으로 뭐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거의 뭐 흠잡을 것도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뭐 처음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화단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주인시대 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앞에 성창 아파트, 여기 지금 저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저층 아파트로 해서 요 앞에 코너 도로까지 지금 여기도 재건축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도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을까,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짓고 나면 뭐 진입하는 도로도 훨씬 넓어져서 차량도 왔다 갔다 하시기 참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현재 건물들 나와 있는 시세와 이 건물 시세 비교해 보시면 오늘 건물이 얼마나 메리트 있고 얼마나 괜찮은 건물인지 딱 한눈에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와서 한 번 더 짚어 드릴 수가 있지만, 뭐 직접 지금 다가구라든지 이런 걸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비교 되실 겁니다. 한번 밑에 있는 건물 좀 비교해서 봐드리면 거의 평당가가 밑에 한 2,500만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건 현재 1,800만원 됩니다.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만 봐서도 이 건물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서남시장은 바로 5분 거리, 감삼역은 뭐 천천히 걸어서 한 10분 안에 서남시장 감삼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원룸 7개, 투룸 3개, 쓰리룸 2개, 주인세대 총 13가구에 대시 270제곱미터, 구평수 한 사람은 81.8평이고요. 건물 평수 473제곱미터, 구평수 한 사람은 143평, 건축년도 2016년 11월, 6m 남쪽 도로 접해 있고요. 그리고 골목역 쪽에 작은 3m 도로도 같이 접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너 건물이네요. 현재 매매 금액 15억 2천만원, 대출 현재 6억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5억 4,800만원, 현재 인수가 3억 7,200만원입니다. 건물의 월수익은 311만원, 은행이자 제외하고 월수익 111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증금 비율이 좀 많습니다. 이분은 건물을 좀 사고 팔고를 좀 해보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건물 사실 때 돈을 좀 적게 쥐고 여유자금을 좀 두고 사시는 그런 분이셔서 건물을 어떻게 손쉽게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라서 본인이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손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깔아놨는데 이거를 전세로 월세로 전환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건물이고, 가능하면 수익이 충분히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뭐 사고 팔고를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익률 나오고, 요즘 뭐 대출이 많이 막혔죠. 하지만 대출 뭐 풀어나가는 문제도 뭐 저 또 한 팀장이 최대한 도와드려서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적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우선 한번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시고 나와서 주변 한 명 둘러보시고 건물 보시면은 뭐 마음에 안 들어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시장 옆에 살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편하게 이제 식재료를 살 수가 있고, 철물점이라든지 이런 게 또 가까이 있어서 물품 같은 것도 구매하기도 쉽고 참 편안한 위치고, 교통환경까지 우수한 여기 감삼동 위치한 건물입니다. 가격적으로 정말 좋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